사드 배치 문제로 경북 성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영광 주민들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한비던전 안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비던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는 원전 안에 설치된 수조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 오는 2024년엔 포화 상태가 돼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중간 저장시설이 건립될 예정인 2035년까지 한빛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전 연료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놔둘 데가 없잖아요. 2024년 포화제가 되면 그럼 원전이 가동이 중지가 되는 거죠. 영광 지역 주민들은 원전 가동으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핵폐기물 시설까지 따놓을 수 없다며 정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전국 어디에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비던전 단기 저장시설은 결국 영구적인 시설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기존의 법 규정에도 없는 꼼수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위법성에 대한 이번 고준위 폐기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위법적 행정 절차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도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국민대책위는 대정부 투쟁과는 별도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른 원전 지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